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포항 MBC 뉴스입니다. 포항에서도 이틀 전 발생한 산불이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등 사흘간 네 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. 산림당국은 공기가 메마른 데다 바람이 계속 불어 언제 다시 땅속 불씨가 살아날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한기민 기자입니다. 이틀 전 포항시 남구 대성면 운제산에서 났다가 어제 오후 진화됐던 산불은 오늘 새벽 3시쯤 강풍을 타고 다시 살아났습니다. 불길이 포항 철강공단 남쪽으로 번졌지만 헬기 8대와 인력 3,500여 명이 동원돼 4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. 이미 산림 3헥타르가 탄 곳이지만 강풍에 땅속 불씨가 되살아난 겁니다. 이에 앞서 어제 낮 포항시 두어동에 이어 오늘 아침 창포동 등 도심 인근 야산 3곳에서도 잇따라 산불이 발생해 진화되기도 했습니다. 사흘간 4건의 산불이 잇따르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. 불이 붙어서 집이 지금 피해를 입을까 봐 가장 걱정되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통로마다 호수 꺼내서 계속 산으로 소방차가 오셨지만 물을 뿌리고 있었어요. 화마가 휩쓸고 간 야산은 온통 잿더미로 변했지만 공무원과 군인들은 여전히 뒷불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칼키로 잿더미를 긁어낸 뒤 연신 물을 뿌립니다. 잔불을 지금 최대한 긁어내고 있는데 워낙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이 낙엽층이 두꺼워서 그 속에 살아있던 잔불이 계속 되살아나고 있습니다. 포항시는 대성면 운제산 산불의 원인은 등산객의 실화로 추정했지만 도심 야산 3곳은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소방 당국과 함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.